오늘은 한여름인데도 아직 이렇게 봉지에 사서, 봉지가 구멍이 뚫려져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비닐봉지 사서 생선 넣어두는 수랍 있죠. 거기가 제일 시원한 것 같아서 제가 거기다 넣어놨었는데요. 사실은 또 이제 못 먹지 싶어서 버릴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 한 개 딱 잘라봤는데 버리면 안 되겠더라고요. 아주 싱싱하게 잘 보관돼 있어서 오늘 이걸 깎아서 밤밥을 한번 해보려고요. 이거 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직도 싱싱해서. 저는 특별히 밤을 보관하는 방법은 이렇게 밤을 오래 보관해 보려고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해봤지만은요, 사실은 그렇게 보관할 밤은 없어요. 근데 이런 밤 같은 거는 일단 벌레가 있으면 안 되고요. 벌레만 없으면요, 그냥 구멍이 뚫려 있는 비닐봉지에 넣어서 그냥 냉장고에 보관을 했더니 이렇게 오래 가더라고요. 다른 건 없었고요. 근데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벌써 햇밤이 나올 때가 다 돼가거든요. 지난주에 시골에 갔더니 벌써 밤이 주렁주렁 송이가 크게 열려 있더라고요. 자, 이렇게 깎아서요 밤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다 깠습니다. 깎는 거는 이렇게 반 잘라서 빼요. 여기 제가 지금 쌀을 씻어서 불린 건 아닙니다. 쌀이랑 밤을 넣고요. 자, 이제 밥이 다 됐어. 이렇게 밥이랑 밤이랑 맛있게 됐죠. 자, 이렇게 밤 좋아하시면 밤 듬뿍 넣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면 달달한 밤밥입니다. 장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